올해 17회째를 맞는 국내 최대 해양 레저산업 전시회인 2024 경기국제보트쇼가 8일부터 3일간 킨텍스에서 한국낚시박람회와 함께 개최됐습니다. 개막식에서는 조 린치 세계해양협회 협회장의 축사와 더불어 국내 참가업체들에게 5개 부문에서 올해의 제품상을 시상했습니다. 이어 국내 처음으로 한국해양레저협회가 세계해양협회에 정식 회원으로 가입하는 서명식이 열렸습니다. 전시회에서는 모든 연령대가 즐길 수 있는 20여 개의 오픈 컨퍼런스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.